자, 제이드를 한번 즐겨 가볼까요? 제이드 같은 경우에는 궁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이드를 잘할 수가 있어요. 궁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 티어에서는 궁에만 목을 매달기 때문에 정말 죽습니다. 궁을 쓰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고, 궁을 썼다면 죽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궁은 없다고 생각하고 평타 기반체포라고 생각하고 몰락으로 빨아먹은 다음에 느려지게 한 다음에 평타로 죽이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타워 밀어줍니다. 팀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이드의 지혜가, 지혜죠. 제이드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자, 이거 먹어주고. 오케이 지금 타이밍입니다. 빨아먹을 타이밍이에요. 놓쳤군요. 저 빨리 빨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놓치지 않고 먹을 수가 있죠. 제가 도와줍니다. 너무 많이 가진 말고 레오나를 살릴 정도로만 도와주세요. 너무 많은 도움을 주면 우리 팀 챔프들이 자립심을 잃고 기대기만 합니다. 마치 저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잘하기 때문에, 가장 잘하기 때문에 적당히 도와줍니다. 적당히 우리 편이 자립할 수 있게 적당히. 그래서 미니언의 자립도 돼. 미니언이 2킬을 냈습니다. 저보다 낫군요. 그러면 미니언을 여기는 미니언에게 맡기고, 저보다 나은 미니언에게 맡기고, 저는 탑타워를 밀려가겠습니다. 와딩도 하나 해주시고. 좋습니다. 와딩은 역시 부시 받게 하는 것이 정말 참된 와딩이죠. 이 와딩이 저에게 있어서는 생존력을 증강시켜줄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보이십니까? 와딩으로 인해 제가 살았습니다. 오케이, 이제 베인을 암살해볼까요? 여기다 와드를 하고 제가 있음을 알립니다. 암은 어리둥절하죠. 하하하. 야, 어딨지? 제드 어딨지? 그런 게 바로 운영이죠.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이들의 시야를 끌어놓고 저는 편안하게 미드를 먹어줍니다. 이러면 아마 베인이 저한테 달려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역시 베인이 좋겠군요. 이때 바로 저는 바텀을 가줍니다. 이런 게 바로 운영입니다. 베인, 베인을 미드에 두고 여기서 이제 럼블, 아니 럼블이 난다. 럼블을 달면 누누가 오겠죠. 여기서 저 혼자 밑으로 내려가줍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적들은 바텀이 비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저한테 바텀이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백도 운영법입니다. 여기서 한 라인을 밀면 아무문과 밑으로 내려오겠죠. 저는 빠져줍니다. 조심합니다, 조심합니다. 자, 아무도가 궁을 쓰다 대기하고 있군요. 자, 궁대 조심하시고. 자, 좋습니다. 저기 어그를 끌었습니다. 큐를 던져주시지 더블로 E를 써주시고 여기서 바로 빠지세요. 빠지시고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지다가 큐를 던지세요. 기력이 없군요. 이런 큐 던지시고 D를 넣어줍니다. 좋습니다. 자, 빠져주시고 저만을 거시고 빠지세요. 아, 브레이브즈 살렸군요. 이런 식으로 궁은 상대편을 죽이는 것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편을 살리는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편을 살리는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브즈를 살렸군요. 브레이브즈를 제가 살린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브레이브즈의 멋진 플레이를 또다시 볼 수 있게 돼요.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레이브즈가, 제가 살린 그레이브즈가 어떤 식으로 죽는지 지켜보십시오. 역시 멋지게 죽지 않습니까? 역시 멋지게 죽지 않습니까? 제가 살린 그레이브즈입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역시 제이드의 전면 특허 아이템 최후의 속삭임이겠죠. 자, 이걸 가줍니다. 가려진 길이라 해도. 어휴, 초반에 2킬 먹으면 뭐하냐? 개못하네. 2킬을 날 먹었다면 더 개못했겠죠. 못함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제드를 했다는 건 못하는 것을 감수한다는 것이고, 2킬을 먹었기 때문에 조금만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2킬 안 먹었다면 훨씬 더 극대화된 못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만족하셔야 됩니다. 만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 뒤에서 표창만 던져줘도 지금 조금밖에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조심하시고. 유튜브에 브론즈 5 제드 있는데 형보다 500배 잘함. 아하, 너구나 임마. 네가 니를 홍보하면서 너의 자존감까지 올리려고 하는 거 모르겠지. 일석이조를 노리려고 했겠지. 난 안다. 난 눈치가 빠른 편이거든. 이거 먹으세요. 좋았어.
형님 W를 살린 채로 궁극기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콤보가 RWEQ 순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제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습니다. R로 들어가서 WEQ 콤보로 적을 죽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머리를 빨아먹을 겁니다. 빨아먹고 그리고 빠지면 되는 일입니다. 전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둠 투척자가 발견했지만 전 죽지 않습니다. 아 이럴수가. 악구르기가 떴군요. 도망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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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백도어 운영이죠. 좋습니다. 바론 좋습니다. 자 다들 운영을 시작합시다. 적을 도저히 막을 우리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십시오. 여기서 바론 먹는 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 먹을 때쯤이면 저도 살아나갈 때입니다. 저도 바론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누누가 지금 바론으로 달려가는데요. 서렌으로 이거 보십시오. 저 때문에 서렌을 친 겁니다. 사실 저 이렇게 생각하셨죠. 제드가 더럽게 못하는데도 우리가 지는 거 보니까 이건 답이 없다. 자 서렌을 받아냈습니다. 저의 운영법이 정확히 먹혔군요. 여러분 잘할 수 있을 때도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상대편은 일말의 희망조차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서렌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반으로 갑니다. 딜량 좀 볼까요? 딜량 좀 볼까요? 딜량을 보겠습니다. 딜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아 이것도 별로네. 자! 아 이것도 별로네. 자! 자! 아 여러분! 이 예, 골드량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 돈을 집어던져 딜을 넣기 때문에 골드량이 곧 딜량인데요. 골드량 보시면 거의 그레이브즈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했네요. 여러분 정말 잘했네요. 다음 반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봐. 아니야. 그래도 딜량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니까. 보지 말아요 우리. 잠깐 눈 깜빡이는 타이밍에 내가 보여줬어라.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 3000분이 눈 깜빡이는 눈을 감는 타이밍에 내가 찰나의 시간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다음 판 갑니다. 꼬꼬꼬.